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전쟁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산일전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산일전기가 4일 연속 음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중요한 순간까지 왔어요. 자, 우리 이 구간 바로 지난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주었고, 여기서도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주었고, 바로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여기 42,000원, 상장 당일날 저점이 4만 200원, 4만 원을 지켜내는 모습.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4만 원까지 코 앞으로 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에서도 우리 저점이 얼마였죠? 41,000원이었고, 자, 우리 지금 41,500원이 종가인데, 자, 우리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 오늘 오후 마지막에 거래량이 실렸어요. 이 거래량. 결국은 매도 손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 손절. 그 누가 팔았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 결국은 누가 팔았습니까? 우리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온 흐름이 나왔죠. 우리 사모펀드에서 아마 손절, 우리 기관에서의 매도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우리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매수. 우리 신규 상장 첫날에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를 해줬고, 우리 이 기관, 사모펀드를 비롯한 연기금, 우리 연기금이 첫날에 27만 주, 그리고 나서 연기금이 딱히 매도가 나온 상황이 없죠. 그러면 우리 첫날에 외국인과 연기금에 매수를 했던 이 가격의 저점 라인, 그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리 이 구간, 정확하게 우리 4만 원 라인의 이 저점, 그죠? 이 구간이 아마도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오면은 아래 꼬리가 달렸고, 아래 꼬리가 달렸고, 여기까지 오면은 아래 꼬리 달리면서 매수세, 바로 우리 외국인, 아이고, 글자가 조금, 예, 외국인, 외국인과 기관, 우리 기관, 이와 같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이따, 이날, 이날, 우리 첫째 날과 우리 지난번 8월 5일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매수가 들어왔다. 우리 8월 5일 날도 역시 외국인, 그죠? 8월 5일 날도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 강력한 지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산일 전기는 바로 우리 전력 관련주, 전력 기기 관련주 가운데서 우리 변압기 관련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전력난 수혜, 또 전력 기기, AI 데이터 센터 등등 수요가 상당히 큰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과거의 기사, 우리 특수 변압기 제조 산일전기,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올라탈까라는 기사가 있는데, 자, 우리 상장 당시에 나왔고, 특수 변압기 리액터 전력기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1분기 수출 비중이 84.5%,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 수요 예측 청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경쟁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신규 수주 결국은 매출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다라는 평가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산일 전기 같은 회사는 우리 송배전 전력망 에너지 저장 장치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등 전방 시장에서 접합한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업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35년간. 자, 우리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과 도시바 미쓰비시 합작 법인에 우리 변압기를 납품을 했었다라는 거죠. 신뢰도도 상당히 크면서 결국 우리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수출도 주력을 하면서 우리 수출 중심 기업으로 그러면서 1분기 수출이 8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수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실적. 실적이 결국은 올라가줘야 어떻게 된다? 실적이 올라가면 우리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고, 우리 동종 업체 요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2024년 바로 퍼가 14배 정도가 됩니다. 우리 재룡 전기 19배고, LS 일렉트릭도 26배에 비해서
14배로 지금 현재 동종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 20배가 넘는 종목 대비해서 14배 수준이다라는 것은 현재 저평가 국면이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일전기는 최근에 하마스 지도자 암살, 구리 가격 상승, 바로 이 전기 관련돼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 바로 우리 주가 급등, 바로 우리 용인 상단에 바로 송전망 구축 이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바로 산일전기는 전기, 전력 이와 같은 종목 여기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 앞으로 우리 주가의 상승 가능성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간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온 순간 이 구간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준다라고 내려올 때이 순간에 타점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타점이 오는 위치다라는 거, 우리 이 구간 마찬가지, 여기 마찬가지 다 매수의 가능이다라는 전략들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주가가 급락했을 때 우리 8월 5일날 우리 4만 원 라인 저점 4만 2천 원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어요. 8월 5일날 그죠? 그외뭐 컨타매트리스 요즘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와 같은 종목들도 함께 우리 이와 같이 매수에 대한 전략들 타점 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로 우리 산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립니다. 우리 8월 5일 날 아래 꼬리 달렸던 이 순간이 결국은 정확하게 우리 저점 라인이었고, 여기에서 바로 급등, 또이 구간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급등 아래 꼬리가 달릴 가능성 요것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와 같은 타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 거래량 없는 순간들, 그리고 우리 빨간색 그래프가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거 빨간색 그래프 누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외국인 계속 오늘도 샀고 최근에 계속 그죠? 우리 상장 첫날부터 결국은 이와 같은 수급 양호하고 아시겠죠? 수급 외국인 여전히 매수해주고 있다. 우리 정확한 지지 라인 아시겠죠? 여기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긍정적으로 항상 주가는 하락을 했을 때 기회,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이 구간이 과거에 이와 같은 타점이 됐던 것처럼 우리 이 구간 흐름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 구간 타점을 함께 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너무나도 지지부진하면서 안갈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종목도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종목, 우리 앞으로 상승 가능한 우리 대왕고래 종목. 대왕고래 종목 제가 바라볼 때 5배, 10배의 상승 가능성이 큰 겁니다. 대왕고래 우리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대왕고래 관련 주들도 함께 포트에 편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대왕고래 이 히든 우리 매집 종목 요거 몇 배? 5배, 크게는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 정부에서 밀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우리 지난 6월 달부터 우리 시작이 됐고,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 12월, 내년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우리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결국은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고,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우리 최근에도 대왕고래 35억 배럴 존재 확률이 90%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시추 물리검증 계약 소식이 나와주면서 우리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포항 앞바다 석유가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주가는 날아갈 거다라는 거죠. 우리 글로벌 업체 누굽니까? 아람코 애니 대원고래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고, 결국은 투자 검토가 투자 확정으로만 나와도 또 주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우리 8월 말에도 투자 주관사도 입찰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 일정,
일정이 있습니다.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위와 같은 종목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까지도 우리 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매집주. 자, 우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움직임 살펴보면은 자, 우리 지난 6월 달에 한번 신고가 급등 대량 거래 우리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동안 조정 주고 우리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시도가 나왔고 자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구간 우리 여기가 기회다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바로 올라갔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우리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아래꼬리 윗꼬리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지금 눌림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지난번이 첫 번째였다면 이번에 두 번째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잡아도 더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4배, 5배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5073에 749 하나로 우리 산일 히든 산일 히든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자료 함께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자, 우리 대왕고래 매집주 히든 종목 우리 산일 히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산일 전기에 대한 전략들 산일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렇게 올라갈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우리 단기 종목 단타 종목도 소개를 해드려요. 단기 단타 종목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거. 자, 우리 단기 단타 우리 요즘에 코로나 관련 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코로나 지금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뉴스 보면은 우리 8월 말 방학 휴가 끝나는 8월 말이 절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와 같은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고 제주도는 11배나 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코로나 확산 8월 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8월 말 절정 계속해서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친인척도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관련주 결국은 재확산으로 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 우리 단기 급등 단타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시세가 나온다라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관련 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코로나 확산 재유행 관련 주 자료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손 소독, 그리고 치료제 등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투자는 어떻게 신규 매수 타점과 추가 매수 또는 목표가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 4명 중 1명이 코로나다라는 소식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직장 동료 또는 친인척에서도 하나 둘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 이렇게 휴가지에서도 우리 사고 있다. 바로 자가진단 키트 편의점에 요즘 자가진단 키트가 동일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자가진단 키트 다들 한 번쯤은 코 쑤셔보면서 아팠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휴마시스에서 만든 거죠. 휴마시스 주가가 요즘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올림픽 선수들도 40명 코로나가 걸렸고 자, 우리 지금 현재 대유행 목전이다. 치료제가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 달 새 다섯 배나 급증 8월 9월 6차 대유행 예고 이와 같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8월 셋째 주 넷째 주가 정점이 될 거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자 우리 백신 접종도 필요하고 입원 환자가 이렇게 늘고 있다. 자 우리 이 휴마시스 계속해서 그림에서 나오고 있듯이 이 자가 진단 키트 그저 병원 갈 필요 없이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이 휴마시스예요. 휴마시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미리미리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자료가 있어요. 지난 우리 8월 2일 금요일날 자 우리 주말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 미리미리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 우리 100일의 한자도 넘어서고 있고 여기 보면 랩지노믹스 우리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리 19 한자 코로나 19 한자 급증하고 있다. 전염병 관리 비상 이와 같은 소식들을 제가 8월 2일 날에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주말 앞두고 8월 2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 앞두고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드렸고 그리고 이 타점도 함께 잡아드렸어요. 자 여기 텔레그램 여러분들 무료로 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텔레그램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쪽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러한 상황들 미리미리 준비하자 다 여러분들께 문자도 보내드렸어요. 자 우리 지난 8월 2일 날 휴바시스 그죠? 랩지노믹스 아까 여기 다 올려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여기 텔레그램 방에 그리고 8월 5일날 월요일날 우리 월요일날 시장이 폭락을 했죠. 이때도 휴마시스 1600원대 랩지노믹스도 2600원대 여러분들께 매수하자라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그때가 이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폭락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순간들 미리 여러분들께 준비하자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랩지노믹스도 주가가 보세요. 이 구간에 준비를 해서 지금과 같이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종목 함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텔레그램 초자와 더불어서 문자 이렇게 다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관련주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 이거 자료도 보내드려요. 우리 코로나 확산 재유행 관련주 자 우리 진단키트 바로 우리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마스크 우리 이제 또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또 우리 치료제 품귀 현상 소독제 결국 순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준비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금요일날 이번주 내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관련주 자료 여기 기업 소개부터 매수 타점들 매도 타점들 우리 대응 전략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자료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코로나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우리 코로나 분석 자료 관련주들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우리 텔레그램 방 여기에서 미리미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투자 전략 여기에 다양하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 자, 요 텔레그램 입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상단의 번호로 텔레그램이라고 남겨주시면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고 우리 타점 함께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